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이항영 대표님, 이항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이 어제 조금 안 좋았죠? 네, 뭐 지난주에 또 워낙 많이 달렸으니까요. 오늘까지 해서 3대 주가 같이 내려간 이틀째 주시장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많이 올라갔던 건 쉬고 네. 쉬는 건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는 내내 사상 최고가를 막 3살 연속 갔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개미 투자가들, 특히 이제 우리 서학, 아까 서학혁명? 서학개미들. 네네. 기분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것들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동학개미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요. 근데 어제 오늘은요. 시장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완전히 업돼 있어요. 딱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또 집중적으로 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3대 지수 오늘 다 1% 내외 좀 하락 그랬고요. 네. 특히 막판에 좀 밀렸어요. 어제 오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밀리는 것은 물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호재는 반영이 호재는 그냥 억지로라도 찾아서 반영을 많이 시키고 네. 악재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은 코로나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16만 명, 14만 명 계속 나오고 사망자 수는 지금 최고치를 막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걱정들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 보건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도 지금 미국 시장이 진짜 미국 이런 상황이 진짜 위험하다. 그러다가 파이어 되면 안 되는데 또 네. 그런 얘기까지 또 지금 백악관 앞에서 또 얘기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요? 네, 차관께서요. 미국? 네, 미국.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모르죠. 이제 뭐 소식만 얘기하는 중인데. 아니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 여하튼 지금 뭐 잘 컨트롤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 다 해고될 것 같은데 그분도. 네.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 한편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상황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자금 집행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마녀들을 기대하는 소위 이제 부양책 이런 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달러는 약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뭔가 좀 다른 걸 찾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도 달러 약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거 특히 젊은 분들 2년 전, 1년 전에 광풍을 불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뭐 어제 2,000불 넘어갔는데? 아니, 2천만 원이고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 2천만 원 그래 2천만 원 그래 죄송해요. 달러로 보면 이제 18,000달러 넘어섰다가 내렸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얼타임에는 18,000 언저리일 겁니다. 지금요. 네. 뭐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이런 것도 2년 만에 또 최고치 갔다 오고 이런 네. 것들이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징주는 저 오늘 딱 두세 개만 말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2년 전만 하더라도 다우지수의 가장 비싼 중이었습니다. 그 주가로요. 모잉 있지 않습니까? 모잉. 20개월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운항 정지된 게요. 네. 드디어 오늘 이제 풀렸습니다. 네. 운항 재개를 허용을 했거든요. FAA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뉴스가 맥스, 나오면서. 맥스 737인가 그거요? 네. 보잉 네. 737 맥스. 네. 네. 그러면서 거의 한 40% 정도 올랐어요.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오늘도 한 4% 올랐다가 이제 그런 뉴스 때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판에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끝낸 것이 보잉이고요. 아마 보잉은 오늘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베어드란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 주가는 160달러였거든요. 160달러? 예. 네. 이 가격보다 아래죠. 근데 이게 320달러에 올려놨습니다. 2배를? 예, 네, 320달러. 이제 운항 재개되고 이제 그 내년부터 딜리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 예, 그동안 워낙 비정상적으로 내린 건 맞거든요. 예. 근데 320달러라는 거가 아주 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430달러에서 지금 이게 반의 반토막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 20, 30% 떨어져 있으면 20, 30% 할인하면 320, 30%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한 군데만 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고 아마 오늘 내일에서 많은 증권사들이 리뷰를 할 겁니다. 이 보잉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건 아마 오늘 밤에 하는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뭐 장원수 본부장이 오늘 내일 해갖고 해서 아마 언급을 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그래서 아마 관심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어제는 이제 S&P 500에 편입 이런 것들 때문에 10%가 급등한 거 아닙니까? 십몇 퍼센트가 올라갔고 네. 오늘 또 지금 이게 테슬라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480몇, 490달러 언저리 갔는데. 야, 400불 깨진다고 뭐, 엊그저께 뭐, 그래, 막 그랬는데. 엊그저께요, 저. 언제 486달러가 된 거, 이거? 아, 그러니까요. 와. 이게, 8월 말에요. 최고가가.
최고가가 502달러입니다. 502달러. 다 왔네. 지금 이건 근접이 아니라 초근접이거든요. 초근접. 아, 근데 네. 진짜 이틀 만에 20% 올랐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까지는 사상 최고가더라도 에이 이게 뭐야 씨 안 좋다던 분들이 오늘은 테슬라 이제 그 분들은 테슬람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테슬람. 예, 뭐 테슬라랑 이슬람 합쳐서 종교 같은 다 이거 아, 종교다. 테슬람. 네. 그러니까 많이들 쓰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 테슬라.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 없는 거죠, 지금요.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분위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따로, 종목 따로, 투자 심리 따로, 경제 따로 다 모든 것이 따로따로 올라가는 거죠.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 받네요, 그죠?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땡스기빙. 예. 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아담 조나스란 분이 있습니다. 조나스. 예, 아담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인데 아, 모간 스탠리 있는 분이고 오늘 이제 이분이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고요. 뭐, 테슬라를요? 예.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재밌는데 네. 이게 360에서 540달러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고 얘기하면 이제 이쪽에서 오랫동안 아셨던 분이 좀 하셨던 분이라면 다 알아요 이분을 5월달에 네. 작년부터 했던 분이라면 왜냐하면 이분이 작년에 했죠 작년 5월달에는 지금 가격으로 보면 한 50달러 될 겁니다 50달러 50달러? 네, 목표 주가가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0달러인데 10달러면 지금 가격으로 보면 2달러죠 2달러 네, 5조로 분할해서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호평했던 사람이고 불과 6, 아. 한 5달러 6월달에도 지금 가격 기준은 120달러를 제시했던 사람이고 매도 의견했던 사람이에요. 월스트리트의 정프로그만. 예.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건 제가 취소하고 네. 어찌됐건 이분이 오늘 이렇게 투자하는 걸 확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을 벌어졌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아, 이분은 나름대로 다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게 새 거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자동차를 그냥 몇 대 팔린 것 갖고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밸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는 우리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인터넷 오브 카즈입니다. 자동차 인터넷 세당을 열었다. 그리고 아... 이제는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정보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공유나 자율주행 때니까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 네. 사업에 네. 이런 것까지 모두 평가를 대든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도 네. 다 들어가니까 네. 이런 걸 다 평가를 한 거가 오늘 520달러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저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담당이죠. 자, 누구냐고 생각하시면 한국 사람으로 비교하면 네. 딱 고태봉 센터장 같은. 근데 저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연봉이 최소한 50억 이상 받을 거예요. 전남 본부장 장원석 본부장 얘기하는 거 맨날 네. 저희 연봉보다 30배에서 50배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 추석 특집으로 김준성 그 메리츠증권 김준성 위원이라고 네. 아시잖아요. 네. 데이터워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데이터 회사고 그때 보험 얘기도 다 했거든요. 네. 아, 저 사람은 그런 것 안 보고 지금 뭐 이미 다 아유 나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저런 분한테 존경하거든요. 유한한 아유,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 진짜 그거 꼭 보십시오. 저기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저분의 데이터. 업무는 그래서 우리가 같으면 고태봉 영 센터장인데 고태봉 센터장이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주당 만 원 했다 10만 원 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는 거지. 첫 번째 이유가 있으니 오늘 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인 뉴스는 저걸 갖고 얘기를 하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는 별로 반영 안 됐는데 월가에 또 파단 또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 네. 루머이자 이거는 근거가 없는 뇌피셜의 성격도 상당히 강한데 네. 뚜껑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SA가 테슬라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어요. 지금요. 어르신께서? 네, 어르신께서. 아시다시피 이 지금 화면 보여주면 이게 상당히 보면 예전에 해가 합성한 그림인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엄청 혹평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건 믿을 수가 없고 그래갖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찰리 먼거도 얘기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마 뉴스로 보실 텐데요. 네. 엊그저께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기관 투자가들은요. 네. 1억 달러 이상의 기관 투자가들은 매 분기가 끝나면 45일 안에 변동상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버크셔가 보고를 했어요. 버크셔가 보고를 했어요. 그 상황을.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애플을 팔았네 어쩌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에도 테슬라는 안 들어있는데 네. 저도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그런데 네. 참 더 길게 보면 예외 조항 있죠. 예외. 예외. 아 공시의 예외 조항. 네. SEC에서 미리 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네. 거를 숨길 수가 있어 당분간. 네. 시장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 그런 전자하에서 미리 합의를 해갖고 우리가 다 거래가 끝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스크립트. 아, 사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우리식으로는 각주를 표현하고 그거를 공개 안 한 사항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요. 예전에 IBM 샀을 때도 한번 그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필립스 66라는 정유 그 유통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벅스에서요. 네. 그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뇌피셜을 가동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웬만한 조금만 갖고는 그러겠느냐. 이게 금액으로 보면 얼추 사람들의 추정컬래 킬레 하는 근데 하는 100만 그 우리로 보면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 비즈니스가 있을 거다 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뇌피셜을 하는 사람들은 막 찾지 않습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근거를 찾잖아요. 네. 그래 그걸 뭐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 분기에 45일마다 보고를 하는 거. 네. 거기를 보면 우리가 A라는 기관 투자가 뭘 사고 파는 걸 나오지만 반대로 보면 애플을 누가 사는지 팔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역으로 계산하면 소팅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내용 결론이 조사를 보니까 기관 투자가 기존 6월 말 대비 보유 기관의 테슬라의 주식 중 비중이 있을까요? 전체 수량인데 그렇죠. 네. 5천만 주가 빈다는 겁니다 지금. 빈다고요? 5천만 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유한 수량에서. 아 공시한 이제 기관들 물량이 있는데 종목으로 검색하는 거죠. 종목으로 아. 가능하잖아요. 엑셀만 쓰면 검색 가능하잖아요. 검색해봐도 5천만 주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지금. 그래서 물론 5천만 주를 1억 달러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나 개인들이 다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걸 갖고 이제 일부 그렇게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 지금 워렌 버핏이 사고 있다. 그건 이제 일단 루머죠. 루머. 아, 100% 루머죠. 루머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네. 루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된 바가 없고 뭐 이렇게 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국 시장에서 보는 루머예요. 아 그거는 제가 그 근거는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네, 나온다는 네, 네. 뉴스를 네. 제가 보고 말씀드려요. 제가 뇌피셜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없죠. 미국에서. 네. 아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거는 언제 나오느냐. 결정되면 다 딜이 끝나면 2, 3주에 나올지 한 달 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아무도 모르고 상당히 뇌피셜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정도로 좀 먼저 말씀드렸고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주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냐면 저도 이런 말을 정말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분 소나 웰스 어드바이저에서 이분이 오늘 테슬라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논쟁이 네. 엄청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Don't get carried away라는 말 썼거든요. 네. 이게 뭐 흥분하지 말라는 도 있겠고 네. 저는 나름대로 하는 거가 이제 정치인 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네. 문장을 갖고. 그런데 네.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 논쟁하는 수많은 논쟁은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마치 트럼프 대통령 대선 갖고 논쟁하는 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서로 얼굴 앞을 입고 정치인 줄 놓으면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갖고 가시라. 필요 없는 분은 팔아버리고. 그래서 예, 제발 테슬라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오늘 조언한 걸 오늘 네. 같이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테슬라 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 싸우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걔네들 싸울 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휴, 그 나는 조금만 갖고 있을게. 근데 그 조금이 엄청 커진 거야. 주식 집중. 아. 네, 조금이. 아쉽습니다. 네. 없는 분들이 그 주식 없는 분들끼리 싸운다고. 아 이거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싸우죠.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정말 좋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조언이나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S&P 500 편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딱 이거는 저는 그 웨드부 씨의 데나 아이비스가 한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S&P 500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회사다. 인정을 해줬다.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S&P 500이라는 그 대기업에 안정된 회사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1달러, 2달러 올라갈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냉정하게 펀더멘탈이 아니라 여전히 기대감과 여전히 그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이 여전히 엇갈리고 주장이 엇갈릴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그 워런 버핏의 이번에 주식 변동사항 잠깐만 확인해드리면 네. 이것도 이슈가 많은데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또 애플을 팔았네 어쩐 얘기도 하거든요. 애플을 팔았습니다. 애플을 3,800만 주 팔았어요. 팔았어요? 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 거죠?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네. 다 공개를 하던데 공개 안 한 게 아까 있다는 얘기예요. 3,800만 주인데 이게 수량을 얼마나 줄였느냐. 고작 3% 줄였습니다. 3%.
예, 다 3% 줄였는데, 그럼 상거가를 보여드리면, 상거를 이제 에버비나 파이저나 뭐 머크 같은 제약사를 좀 샀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뭐냐면, 코스트코는 그럼, 완전히 다 팔아버렸어요. 코스트코도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어제 정리한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430만 주가 얼마 실제로 안 보면 3% 줄인 거가 왜 줄였겠냐 하면, 흔히 얘기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잖아요. 근데 6월 말 기준을 보면, 애플의 비중이 한 종목 비중이 한 43-44% 정도 수준이었어요. 화면 보이다시피. 그런데 요번에 줄이고 나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47% 8%가 된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팔았으면 50%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너무나 종목이 한 종목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팔았을 수도 있고. 그 나머지 포트폴리오 비중의 조정 정도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일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애플을 팔아갖고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아니요. 저거는 이제 딱 그러기 말하기 좋겠네. 애플 팔아서 화이자 샀다더라. 그렇게 뉴스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네. 뉴스에서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아니, 버크셔가 갖고 있는 전체 주식 중에 절반이 애플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많이 많이 샀어요? 많이 예전에는 그렇게 예전에 한 23%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샀을 때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은행주가 내려가면서 비중이 커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르신 스타일을 정프로 잘 모르시는구나. 아, 이건 몰빵 스타일이에요? 아니, 몰빵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꽂히시면 진력을 가지고 계속 갖고 가시는 거죠. 네. 아,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최고의 가치준한 주식으로 제가 벅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섹터별로 비중을 한번 보여드리면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현재 기술주가 48%까지 늘어납니다. 기술주가요. 그리고 금융주가 27% 여타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거 하나로 완벽하게 가치주도 갖고 가고 성장주도 갖고 가서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상당히 훌륭한 주식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투자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워야 돼 그죠? 진짜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인 거는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 주식들이 뭐 종가에서 조금 밀렸지만 네. 어제 오늘 현재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이 주식이요. 그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수했어야 될 건 어떤 해석은 간에 무슨 뉴스 이렇게 너무 보실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HTS나 이런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서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제가 화면 한 번을 쉽게 보는 걸 갖고 왔는데요.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왼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화면 보여드리면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요즘은 네이버 이런 데서 잘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조금만 노력하고 하시면 제가 네. 자료 모은 다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걸 네. 조금씩 찾아보시면 다 돼요. 근데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답이 뉴스만 보고 네.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서로 논쟁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 진짜 어르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한마디로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겠다. 이런 저런 주식하다가 머리 아프면 그냥 어르신한테 태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버크셔 해더웨이 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또.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주총. 매년 이분이 그거 하시잖아요. 네, 주총. 아, 주총은 매년 한대 주총되고는 온라인을 했지만 런치 위드 버핏 하잖아요. 아, 런치. 아. 보통은 30만 불 정도 합니다. 그 낙찰되는 가격이요. 네네. 30만 불이면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네, 물론 거기 주식 얘기는 안 하는 거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거 하는 거 대신에 주식 하나 사면 다 공부가 되죠. 우리는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3%와의 점심 그래갖고. 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네.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네. 있지만 추세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찌됐건. 미국 네. 주식, 한국 주식이 살아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강한 추세에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뭐라 해도 한국 주식도 미국 주식도 결국은 이익이 증가하는 전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주당 이익이 예를 들어 S&P 500이요. 올해 135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골드만삭스 기준을 보면 175, 후년에 200달러 수준 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대한 이점망 그 S&P 500에 대한 전망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지금 자금 주식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정확한 건 2년짜리지만 저것과만 넘어가면 20년 만에 최고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펀드랑 ETF 자금 유입인데 주간 단위인데 그만큼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년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내놓은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경제 전망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 향후 12개월이 지금보다 경제가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91%예요. 91%면 2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그럼 결론은 팬데믹 시기에 지금
급증했던 현금. 그 다음 하면은 현금이 많이 늘어나. 우리나라 보면 MMF라고 보시면 돼요. MMF 늘어났던 것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여전히 2018년 대비 줄어들어 있는 주식형 펀드나 주식 비중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MMF에서 팔고 어느 주식형 간에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에 지금 자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1985년 이래 항상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강했던 겁니다. 이건 전체 지수가 아니라 1982년에 35년 동안에 주가를 그냥 단일화 시킨 거예요. 1년짜리 그래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우리 정프로님과 우리 시청자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국내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국내 증시에서 정말 기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고 더구나 자금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뭐 펀드가 이러면 누가 돈을 벌고 주가가 어떤 게 오르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 자산 운영에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펀드가 그렇게 들어오면. 수익이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삼성 자산 운영 들어오고 네. 키움 주권인데 돈이 들어오겠죠. 저 토스 얘기하셨지만. 그게 그림이 그 주요 증권사가 작년과 올해 비교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딱 이거예요. 이게 좀 급등한 거예요. 급증. 이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키움 증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증권주. 키움 증권이 어제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어제 그제. 네.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무시했고 그랬던 20년 전에 무시했던 그 회사가 20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똑같죠. 미국은 어떻게 했으면 미국. 미국도 똑같거든요. 전체 금융업종 자체는 아직까지 재미가 없어요. 금융업종 자체는. 그렇지만 증권사의 대표적인 그런 온라인 쪽으로는 찰스수학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최고치를 막 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 우리나라 삼성 자산 운용이 우리나라 1등 하듯이 전 세계 1등은 블랙락 자산 운용이거든요. 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 아니 자산 운용 업계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더 그럼 미래에셋의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래에셋 증권은 자산 운용 네. 상장이 안 돼 있지만 지분 관계가 있을 거 어딘가 누가 있을 네. 거고요. 네. 그 전 세계 1위는 블랙락이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가 하는 건 어쩌면 아, 당연한 논리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걸로 끝내겠지만 주식을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흐름에서 맞아 떨어지는 흐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실 수 있다. 절대 어렵게 종목을 찾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가 막 그 애면 막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네. 큰 데가 더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지. 그죠? 어차피 거기는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네, 빵 네, 네. 하니까 근데 작은 데들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큰 좀 거기가 이제 블랙락이 전 세계 1등이니까 전 세계 1등이죠. 네. 야, 자산 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기지 말고 자산 운용사를 사버리는 거구나.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비상장이라서 그렇게 할 네. 수가 없는데. 네. 저것도 참 몇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 블랙록에 대해서. 이항윤 교수님. 아니, 그 어려운 회사면 제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방송에서. 네. 최대 자산 운용사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미. 이항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